만약에 이거를 쓰면은 얼굴에 따뜻한 면과 밖에 차가운 온도 때문에 온도 차이에서 금방 성의가 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렌즈는. 그래서 이 밥 스미스 박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한 게 서멀 렌즈, 즉 이중 렌즈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 렌즈 안쪽 렌즈 하나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그러면 이 안에 공간이 형성되니까 썼을 때 열 전달이 천천히 되는 거예요. 이 공간 때문에. 그래서 성에가 안 끼는 거죠. 그런 이제 서멀 렌즈라는 렌즈로 특허를 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바로 끼면 바로 성에가 끼니까 경계력이 확 떨어지죠. 근데 반대로 이제 성에가 천천히 안 끼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끼니까 그만큼 선수들이 경기력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 장비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청 히트를 쳤어요. 서멀 렌즈라는 걸 또 특허를 내고. 근데 지금은 이 기술이 그냥 보편화돼가지고 모든 브랜드들이 다 서멀 렌즈의 그 기능을 활용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렌즈들이 다 이제는 이렇게 이중 렌즈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발 때부터 라이더를 위한 어떤 획기적인 기술, 기능을 개발하면서 출발한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프로도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그 터보팬이라는 그거를 만든 배경이 뭐냐면 이거 서멀 렌즈는 이제 썼을 때 이 렌즈에 끼는 성에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눈이 나쁜 안경 착용자가 이 고글을 썼을 때 밖에 렌즈는 괜찮은데 안에 있는 안경에 습기가 차는 거예요. 아, 예. 요즘도 그 안경 끼시는 분들은 그거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이게 근데 또 한번 성에가 끼면은 계속 끼거든요. 닦아내도. 네, 맞아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 성에가. 네. 그러다 보니까 안경 눈 나쁜 안경 낀 사람들은 엄청나게 경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막 그래서 막 뭐 주방 세제나 뭐 비누 같은 거 이렇게 막 해보면은 네. 코팅 된다 막 그런 그렇죠. 것도 있었었는데 전혀 효과는 별로 네. 없던데.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콘택트 렌즈도 많이 끼고 이제 그 눈 시술도 좋아져가지고 안경을 안 끼고도 이제 뭐 고글을 낄 수는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안경을 많이 꼈거든요. 눈 나쁜 사람들은 무조건 안경 끼야 되니까 안경 낀 착용자들은 굉장히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거기다가 팬을 달아가지고 배터리를 연결해서 돌리면 공기가 순환이 되니까 이 성에가 없어지는 거죠. 안경에 있는 성에가. 그래서 그 터보팬이라는 제품이 굉장히 상징성 있게 그때 당시에 이제 히트를 쳤고 네, 저도 그때 안경을 써가지고 그 고글을 썼었거든요. 지금은 저도 시력 수술을 했는데 아, 네. 안경 쓰신 분들한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네, 됐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까지도 상징성 때문에 계속 출시가 됐었어요. 사실 저희한테도 뭐 꾸준하게 이렇게 네. 찾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불편함을 아시는 분들은 네.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나 기능 기술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개발해내는 그런 브랜드예요. 네. 그래서 렌즈 사실 이제 고글은 렌즈가 중요하고 렌즈는 겨울 스포츠 렌즈에서는 사실은 이 성에를 얼마나 적게 만들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브랜드예요. 네. 설명을 드려보면.